중3 천재 이재영 567과 문법 문제 좀 중요한 거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부터 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프린트 준거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He decided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그는 결정했습니다. 좀더 깊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 Where? 자, 장소 다음에 관계부사 들어가죠. 자, where?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공부를 했던 had studied라는 문장이 있었죠, 교과서에. 자, 결정했다가 과거라면은 아빠가 이전에 공부한 거는 그 결정하기 그 전에 이제 일이니까 과거랑 비교돼서 더 먼저 했었던 과거. 과거 완료입니다. The book was given. 자, 주어졌다라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주었다가 아닙니다. 그 책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 제목이. 그 시인이 many years before. 자, 아주 오래 전에, 수년 전에 생각해 두었던 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제목이 붙었다가 과거라면은 그 시인이 자, 제목 붙이기 전에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had. thought겠죠.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자, 우리는 가혹한 시대를 살면서 독립을 쟁취하려 노력한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We put up pictures of people. 우리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 harsh time. 가혹한 시대를 거쳐서 살면서. 자, 우리는 put up 자체가 지금 과거란 말이야, 이게.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가혹한 시대를 거쳐가지고 노력했던, 독립을 노력했다, 성취하려고 노력했었던. 자, 이것도 전시, 사진 전시하는 시점보다는, 자, 독립운동 한게더 먼저 있었던 사건이니까, 자, had lived죠. 살아왔던. There was a talk on writers. 자, 오니 뭐뭐에 관한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토크도 있었습니다. 작가들에 관해서 어떤 작가들? 자유를 향한 동경을 문학 작품에 표현한 작가들. 자, longing 하면은 동경이죠. 갈망, 동경. 자유를 향한 동경을 문학 작품, works가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의 문학 작품 속에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한 작가들에 관한 강연도 있었습니다. 자, 강연이 있었다 과거라면은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한 것은 대과거입니다. Had expressed.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이게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기차가 먼저 떠났다. The train had 떠나다가 뭐지? Leave의 과거, left입니다. 기차가 떠났습니다. 기차 역에 도착했더니 이미. When I got home, 집에 왔을 때 피자 파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자, when I got home, the pizza party had already finished.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늦었습니다. 제이크 was late for school because he had missed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이미 시작해 있었습니다. When he got to school, the class had 자, already begun이겠죠. 배시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부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hen Ms. Bae came back home. 자, 그분은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부엌 문을 이미 열어놨다. 자, 발견했다가 과거라면은 누군가가 부엌문을 열어놓은 건 대과거. had opened. 되겠죠?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문학이었습니다. 10번은. 자, 이거는 이때 강조구문이죠. It was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곳은 그로부터 불과 몇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니까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자, 플럼의 장난감을 망가뜨린 사람은 벤 삼촌이었습니다. It was Uncle Ben that broke Plum's toy.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디였습니다. It was Judy that lost her wallet on the bus. 주디가 버스에서 잃어버린 것은 지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지갑을 강조했죠. 마찬가지 다 it was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주디가 지갑을 잃어버린 바로 버스였습니다. 버스 강조하는 거죠. It was on the bus that 이렇게 되겠죠. 내가 태어난 곳은 작은 섬. 아, 잠깐만. 자, 이때 강조 구문에서 있잖아.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로서 이게 언클 벤을 참고로 해서 선행사를 보고 관계를 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은 주디죠. 이것도 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것도 이거는 원래시 위치 들어갈 수 있죠. 자, 하지만 언더 버스는 이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 뭐 위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뒤에 불완전 문장일 때만 관계 대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It 다 과거 시제네. It was 자, on a small island that I was born. 내가 종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It was my grandfather. 자, that 또는 뒤에 주어 없죠. 동사부터 나왔습니다. 불완전 문장이니까 who 들어가면 되겠죠. who나 that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것은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It was at the age of 5 that I learned how to ride bike. 내가 우울할 때 먹는 것은 달걀 샌드위치입니다. It, 이거는 현재 시제죠. 샌드위치입니다. It is an egg sandwich that I eat. 이것도 it의 목적어 빠진 불완전 문장. 뭐뭐를 먹다 해서. 자, which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가로 안에 지시를 따라 주어진 문장을 다시 쓰세요.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자, 주어를 강조하는 토마스 에디슨을 강조하면은 자, invented가 과거죠. 그래서 it was 토마스 에디슨 that 나머지 invented the light bulb in 1894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강조하는 거 라이트 버블을 강조할 수 있고 시간의 부사구는 in 이거를 통째로 이때 사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밑에 쓰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쉬우니까 가로 안에 주어진 동사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라고 돼 있죠. B번에 She told me 그녀는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책을 두 번이나 빌려 갔었다라고. 자, 나한테 말했다 과거라면 그 전에 빌려 간 거니까 읽었었다라고. read죠. My puppy 나의 강아지는 자, 내가 집에 도착했더니 강아지가 이미 사라져 있었던 had disappeared. The teacher said,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학교가, 자, 올해 축제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교가 축제를 취소시켰다라고, 말한다고 과거라면은 이미 취소되어 있는 거니까, had canceled, had PP, 대과거입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우리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쯤, 집에 오셨을 때쯤, 나는 이미 숙제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had finished all the homework, 그렇지? 자,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다음 문장의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자, in the library, it was, 자, was 과거 시제, so 과거 시제죠. C의 과거. 그래서 was를 쓰는 겁니다. in the library. 이거는 전치사 구문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거든. I saw Jimin after schoo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쳤어요. 이거 3, 4, 2, 3, 4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Andy told me that He had met a famous star before, famous actor.
head PP죠. It was yesterday. dash죠. She has never been to 제주도. 자, 10살이 될 때까지는 10살이 됐다 과거라면은 그 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had never been to 제주도. There was 자 이거 in 2002 when Korea had 시간의 표현 나왔어. 전치사라도 시간의 표현 나오면 when으로 바꿔도 괜찮긴 합니다. 저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보통 됐을 쓰는데 어쨌든 이때 강조 구문에서 시간 다음에 when은 쓴 겁니다. It is chocolate. 초콜릿은 사물이죠. 자, that이나 또는 which 쓸수 있습니다. He had seen the woman on TV. 그는 그 여자를 TV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자, TV에 본게 먼저라면은 그 다음에 알아봤다죠. He 그냥 recognized her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 부분 과거 시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오과를 봤습니다. 육과 문법, 오과 문법은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과 헤드 PP였죠. 육과 문법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was easy. Each cow in the village enough grass to eat. 뜯어먹을 충분한 풀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It was eas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자, to find. 찾는 것은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For each cow in the village죠. 마을에 각 소마다 뜯어먹을 충분한 풀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소들이 먹을 풀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it became harder for the cows to find겠죠. to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모두가 그 자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everyone to 소중히 여기는 게, 자,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원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is not easy죠. 그 다음에 나는이니까 for me. 자, it is not easy for me to make decisions거든. 결정을 내리다. 어린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for kids to learn to swim. 나는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It is hard for me to live in one place.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for 7번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을 senior citizens to 그 다음에 운동하다 exercise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자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It was a little difficult for 주어가 나니까 for me to 그 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내게 소가 두 마리 있다면 나는 자, 더 부유할 텐데 가진법 과거죠. If 주어 과거입니다. If I had two cows, I would be richer. 더 부유할 텐데. 내가 당신이라면 소를 한 마리 더 기를 것이다. If I were you, I would 그 다음에 기르다 가보지 I would 기르다 raise죠 raise another cow 내가 당신이라면 소를 한 마리 더 데려와서 공유주에서 키울 것이다 If I were you I would 자 11번에 I would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bring in이죠. 자, one more cow and raise 이게 기르다죠. 그것을 on the commons 공유지에서 기를 것이다. 내가 너라면 지역 주민센터로 갈 것이다. If I were you, I would go to the community center. 내가 너라면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을 것이다. If I were you, I wouldn't eat anything like that. 그런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라면 간식을 좀 가져올 것이다. If I were you, I would, 자, 이거 칸이 모자라니까 I would bring 하면 되겠죠. 가져올 것이다. 만약 내가 고양이라면 하루 종일 자고 놀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cat, I 할수 있을 텐데니까 can의 과거, I c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I could, 그다음 뭐야? 자고 놀수 있을 텐데, sleep and play all day long. 만약 내가 인간의 말을 한다면, If I speak의 과거죠.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를 말한다면, 자,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할 텐데, I would, 자, I would, 그다음 뭐야? I would tell him to stop. 멈추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If she had a car, 어디든지 운전하며 다닐 텐데, she would drive everywhere. 어디든지 운전하고 다닐 텐데. 만약 그가 휴가 중이라면, if he, 자, were on vacation. 그가 휴가 중이라면, 지금 부산에 있을 텐데, he, 자, would be in 부산 now. 만약 내가 인기 있는 가수라면, if I were a popular singer. 내가 인기 있는 가수라면은 매달 무료 콘서트를 열 텐데, I would 개최하다, hold죠. free concert every month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6과 그래머 엑서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식후에 잠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It is 자연스럽다가 natural이거든. 자, for us겠죠. 우리가 for us. 그다음에 to feel sleepy, to feel sleepy. 엉뚱한 버스를 타다니 너는 부주의했다. It was careless. careless는 사람의 성질 형용사거든. 그러면 for를 쓰지 않고 of를 씁니다. of you. So careless of you to take the wrong bus. 틀린 버스를 타다니. 자, 너는 부주의했구나. 다음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꿔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이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직설법이죠. 직설법의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환산하면은 가정법 과거 시제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직설법이 또 부정이면은 가정법이 긍정이 됩니다. I don't have enough money.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그래서 I can't help people in need.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다. If I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if I had, if 주 과거 동사죠.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help people in need. 하면 되겠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It is cold today.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래서 we don't go swimming in the sea. 우리는 바다로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If, 자, 날씨 표현에서 뭐야, 비인칭 주어죠. If it were not cold죠. 춥지 않다면, today. 자, we would 갈 것이다죠. Go swimming in the sea.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as 뭐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설법이죠. As I have a test tomorrow. 내가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I can't go see a movie with you. 너랑 영화 보러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내일 시험이 없다면 일반 동사란 말이야, have가.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이니까 if 주 과거 동사. 시험이 없다면이니까 두 동사를 앞으로 뺍니다. If I didn't죠. didn't if 주 과거 동사. if 주 과거 동사. If I didn't have a test tomorrow, I could go see a movie with you. 하면 되겠죠? He gets bad grades since 몸이기 때문이죠. 그는 점수가 나쁘다. He doesn't pay attention in class.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한다면, if he pay의 과거 paid attention in class 집중한다면 wouldn't get bad grades. 그는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을 텐데. As she is not honest, 그녀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직하다면, if she, 자, 비동사 있죠? were honest. 만약 그녀가 정직하다면, everybody, 자, would, 모두가 뭐뭐 할 텐데, trust, 믿을 텐데, 그녀를. 자, C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옳다면, if he were right. 만약 그가 옳다면 나는 그의 I would follow his advice.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f we had enough time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텐데 주어가 we죠. We would 할수 있을 텐데니까 can이겠네. We could stay longer. 나는 이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it was 힘들었다, 뭐지? hard 또는 difficult for me to decide. 결정 내리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이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은, 경고 표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자,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know.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자, 주어진 단어가 be aware라고 했죠. To be aware. Be aware of가 뭐뭐를 알고 있는 이거든. 자, 경고 표지판을 표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자,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It's very nice. 자, 친절한 사람의 성질이니까 of 쓰는 거고. Would you do the same? 너는 똑같이 할 거냐? 만약에 네가 if you were죠. 자, it is hard for him. 목적격으로 씁니다. 전치사라면은. 자, it's for us. important가 아니라 it's important for us죠.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it's raining. 비가 내리네. If I had an umbrella, 우산이 있다면, I wouldn't. 이거는 will not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wouldn't가 돼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가정법이니까. 자, 차근차근 정리해보니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육가 문법은, 자, if for to 가 주어진 주어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과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화산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화산은 두함 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많은 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는 because. 자, 화산들이 지금, 자, 복수로 들어갔으니까 because they are, 자,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죠. because 없애고, they 없애고, 이거를 뭐로 바꿉니까? being. 보통 형용사가 있을 때는 being을 생략을 잘안 합니다. being very powerful.
powerful and dangerous. 이렇게 되겠죠. 화산 분출은 다량의 화산재와 먼지를 공중으로 내뿜어서 태양 광선의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정상적인 기상 패턴을 깨뜨린다. 화산 분출은 내뿜는다, 수츠. 많은 화산재와 먼지를 공중으로 내뿜어서 태양 광선의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자,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방해하다라는 분사. prevent a from ing죠. 쉼표 다음에, 자, ing 들어갑니다. preventing some of the sunlight. 태양 광선의 일부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정상적인 기상 패턴을 깨뜨립니다. 자, thus, 따라서 등이섭씨가 딱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깨뜨린다, disturbing. 자, 교과서 그대로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preventing and disturbing입니다. 자, 환상적인 경관을 찾아서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객들이 제주도의 한라산, 시칠리아의 에트나산,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를 방문합니다. 자, 뭐뭐를 찾아서 looking for. 환상적인 자, 경관을 찾아서 looking for fantastic scenery. 환상적인 경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죠. 매주 금요일 저녁, every Friday evening,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함께 춤을 춥니다. We dance together, 음악을 들으며, listening to music. 자,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공부합니다. I study math, listening to music.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Being 조통. 형용사 있을 때 being은 써줘야 됩니다. Being tired, 피곤하냐는 형용사죠.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잠자리에 빨리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 집에 도착하자, arriving home. 그치. I cleaned the whole house. 온 집을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당신은 곳곳을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니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라이딩이죠. 자, 타다. Riding in a flying car, you will be able to go places faster. 화산은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Volcanoes, 자, should be studied. 연구되고 이해됩니다. And understood. 자,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화산이 지구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You may think,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산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 Can be found only on Earth죠. 오직 지구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작물이 파괴되고 항공교통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자, crops may be destroyed.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죠, 지금. May be destroyed. 작물이 파괴될지도 모르고 항공교통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Air traffic can be threatened. 화산은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Volcanoes can be used to produce electricity too. 그들은 더 많은 방법이 곧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y are hopeful.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방법들이 발견될 것을, be found. 곧 발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The energy inside the earth.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느껴질 수 있다니까. 자, 뭐할수 있다. Can be felt겠죠. 느껴질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은 모두와 나누어야만 합니다. Food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be
쉐어드, 나눠져야 한다. 쉐어 자체가 나누다니까 나눔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파티는 오후 7시에 열릴 것이다. The party will be 개최하다가 홀드거든. 과거는 held입니다. 과거 분사는 개최될 것이다죠. 수동태. 저녁 식사는 6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준비될 수 있습니다. Dinner. 뭐뭐 할수 있다. Can be prepared by 6:30. 음식은 따뜻하게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The food must be served warm.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것이다. Flying car, 뭐뭐 할 것이다. Will be developed. 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소실형 대비 문법. We can make some useful things from garbage. 우리는 쓸모있는 물건들을 쓰레기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수동태. 수동태라는 거는 이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가 제일 앞에 쓰고 BPP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some useful. 몇몇 유용한 물건들이, 자, can 들어갔죠? Can BPP made from garbage.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People should not waste electricity and water. 사람들은 전기와 물을 낭비하면 안 돼요. 자, 목적어가 전기와 물이니까 전기와 물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Should not be wasted by people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We will post this video. 우리는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올릴 것이다. 자, 이 동영상을, 이게 목적어니까 이 동영상이 올려질 것이다. Will be posted on YouTube by him. 그 남자에 의해서 올려질 것이다. 그는 어리지만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자, 이거 뭐야? Although he is young인데, 자, 빈칸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being young이죠. 분사구로 만들어가지고 being young. 내 남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My brother studies listening to music.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들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because it started raining인데, 자, 분석으로 만들면 이제, 자, 이거 날씨 표현에 쓰는 비인칭 주어는, 자, 이거 뒤에 나오는 주어가 지금 틀리죠. 그때는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를 살리고 다른 주어를 살리고 ing 쓰는 거죠. It's starting to rain 하면 되겠네. Started raining이 아니라 to rain으로 갔구나. Start는 to ing 목적어 둘 다, 자, to도 목적어 취할 수 있고 ing를 목적으로 둘다 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Not knowing what to say입니다. 나는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C.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Can she find the answer in time? 그녀는 정답을 제 시간에 찾을 수 있을까? 자, 목적어가 정답이죠. 정답이 제 시간에 찾아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자, 의문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평소문이라면 the answer can be found인데, 자, 조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은 can the answer be found 이렇게 바뀌겠죠. 의문문의 어순이니까. 자, 그 정답이 발견될 수 있을까? 그녀에 의해서 제 시간에. 아빠는 didn't lock up the back door. 뒷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자, 뒷문의 입장에서 뒷문은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제네. 자, was not locked, 과거 비동사 PP, locked up by dad. 아빠에 의해서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have to follow, 따라야만 합니다. 이 규칙을, 공공장소에서는 이 규칙이 주어 목적어니까 this rule
자, have to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have to. 근데 this rule이 3인칭 단수니까 has to겠죠. has to be followed. 이 규칙이 따라져야만 합니다. In public places by people. They will deliver the pizza within 30 minutes. 30분 안에 피자를 그들은 배달할 것입니다. 피자는 배달될 것이다. Will be delivered. 피자가 배달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에서 30분 안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This material can. 자, 이 물질은 쉽게 잘라지고 can be cut and sewed. 바느질 될수 있다라는 거죠. Medicine, 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관하다가 아니라 자, 멀리 하다가 약이 멀리 하는 게 아니고 can be kept입니다. 멀리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팔이 뻗는 범위에서. 분사 구문의 부정은 not ing입니다. feeling, not feeling sleep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living. 그녀의 집에서 멀리 살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He would be never forgiven for what he did the other day. 자,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했던 것에 대해서 would be he would 조동사의 부정은 he will never be입니다. 자, never be forgiven 이렇게 됩니다. cannot처럼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죠. will not입니다. 그래서 will never be forgiven. not에 해당되는 never가 부정어니까. knowing to everyone in the town she always behaves well. 자, 마을의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행동을 잘합니다. 행동을 제대로 합니다. 여기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지금 주어가 she거든. 자, 이거는 because she is known to everyone in the town. 이 문장에서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마을의 모든 사람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행동을 제대로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자, 이게 because 없애고 she 없애고 이거를 being known으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being도 생략하니까 이거는 known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In the town. 이렇게 되죠. She always behaves well. 자, 이렇게 해서 자, 천천히 5, 6, 7과에 대한 문법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7과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과 자, 그리고 조동사의 수동태 나왔었죠. 자,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